안 되겠어. 내가 소방대에 알릴 테니 친구 사람들을 조직해서 불을 공제해서 그랬지. 자, 빨리 가도. 준비가 다 됐니? 그럼 연락은 내가 할게. 빨리 뭐? 가자. 용숙이 봤냐고? 봤지. 이자 정심해.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. 아이쿠엔 정말 변함이 없더라. 아글쎄 부채 두 가지를 청했는데 고기만 골라서 냠냠 먹질 않겠니? 갈 때 내가 사갖고 갈게. 뭐? 용희 너 곁에 와 있다고? 예, 칼을 좀 바꿔줘. 아오, 용희야. 나야. 무사하지? 아니, 나 지금 공중전화를 하고 있어. 예. 마작을 놀자고. 돈을 많이 갈 거라고. 근심 말어. 준혁 교수님 만나. 비비야. 여보세요. 추나 바꿔주세요. 네. 추나야. 나야. 나. 아니, 알아맞혀봐. 아니라는데. 어라. 예. 그, 옥자하고 이자 금방 전화가 통했는데, 저녁 6시, 걔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. 예. 그 저녁에 올 때 너 상점에서 눈꼬리 치분과 치약을 사오너라. 어디에다 쓰냐고? 그 옥자네 있지 않니? 그 학교에서 뭐 위문품을 거둔다나? 그 오라지 않으면 군대 아저씨들 명절 8.1절 있지 않니? 글쎄, 군대 아저씨들한테 눈꼬리 치분과 치약을 선물하는 건 참 양심이 꼬리지만서도 방법이 없지. 예. 그럼 6시에 만나. 내 이거 보자. 어처구니가 없어서 왔. 김경리예요. 나예요. 보고 싶었어요. 아니 정말이 아니면 가짜겠어요. 네. 뭐요? 아주머니가 심천에 갔다고요? 마침 잘 됐어요. 이자 금방 억제하고 전화가 통했는데 6시에 억자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네. 아니 걔네 집에서 개를 높았대요. 개. 그런 말 있지 않아요? 살구경이냐 님구경이지. 그럼 만나요. 바이바이. 아이 참. 엄마요? 나요? 혜경일 저녁에 유치원에서 데려다줘. 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. 뭐? 신국장이 옆에 와 계신다고? 엄마 바꿔줘. 신국장님이에요? 네. 여보시오. 아니 왜 큰 소리예요? 신국장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이 전화 그 집 전화입니까?
나 똑똑히 알려주죠. 이 전화는 톤만 내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공중전화예요. 알겠습니다. 됐습니다. 저, 난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좀 먼저 칩시다. 아니, 예,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전 들어와. 아유, 아니 신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뭐, 큰 소리 한 거 아니에요. 아니 내 계식이야. 아니 저 아니 신국장님 보고 계식이란 거 아니에요. 아, 됐습니다. 아니, 자 내가 먼저 칩시다. 왜 이래요? 자, 아유 참 정말. 아유 참 별 사람 다 보겠네. 소방대입니까? 예예. 지점은 서시장 뒤. 그 집 문패를 보니까 광명거리 60번지 2호. 예, 주인은 어디 간지 없고요. 네, 지금 동네에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. 예, 빨리요. 아니, 하늘, 저 이사 금방 누구네 집에 불 났다고 했죠? 아주머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. 빨리 이 전화나 충분히 이용해서. 아니. 누구네 집에 불 났다는 것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. 광명거리 60번지 2호. 똑똑히 들었죠? 뭐? 우리 집에 불 났어요. 내가 다리미 코드를 빼놓지 않았어요.